인천대학교 사범대학 예비교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보시게 될 드라마는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초임교사가 겪게 될 어려움을 묘사한 것입니다. 저는 여교사 송혜민 선생님 역할을 맡은 배우 정혜나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제가 연기하는 교사 캐릭터에 몰입하셔서 내가 만약 담임이었다면 어떻게 대처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모두 주목! 기말고사 성적표가 나왔는데 늘 2등이었던 선영이가 드디어 1등을 했어요. 모두 박수! 병신들. 수학은 배워서 어따 쓴다고. 얘들아, 다음 시간 체육이니까 빨리 옷 갈아입자. 멋도 아닌 게 왜 개값치고 지랄이냐? 뭐라고? 어쩌다가 1등 한번 한 거 가지고 어디다가 명령질이냐고 씨발려나. 그런 거 아니야. 뒤에서 호박씨 까는 년이. 어? 아 씨발 안 줘 재수없어. 경고하는데 뒤에서 내 욕하지 마라. 그런 적 없는데 누가 그래? 그런 거 알 필요 없어 미친년아. 한 번만 더 내 욕하고 다니면 죽여버린다. 가봐. 뭐야, 누가 이랬어? 어라, 쓰레기 같은 년이 쓰레기통을 뒤지네. 뭐하러 뒤지냐? 같은 쓰레기들끼리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되지. 누가 여기 있던데 노트북 못 봤어? 선영이 가방 열어봐. 뭐 하는 짓이야? 진짜 여기 있네.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내가 뭐라 그랬어? 호박씨 까는 년들이 뒤에서 못된 짓 하고 다닌다고 했지?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실수로 잘못 나왔겠지. 찾았으면 됐으니까 그만들래. 뭘 꼬라봐. 도둑년 안 줘. 아, 예. 선영이 어머님이시죠? 아, 선영이가 학교를 안 나와서 연락드렸어요. 뭐라고요? 선영이가 등교를 거부한다고요? 선영아, 어머니 전화 받고 많이 놀랐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학교를 안 나온다고 하니? 선생님이 상황을 몰라서 미안하다. 무슨 일 있었니? 선영아, 지금이라도 선생님이 너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 뭐 때문에 그런지 얘기 좀 해줄래?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 학교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 밝기만 했던 선영이가 요즘에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 선생님도 느꼈어. 뭐 때문에 그러니? 애들이 저보고 더럽고 잘난 척하는 애라고 수군거려요. 저 애들한테 욕한 적도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선영이를 그런 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이들이 왜 그렇게 생각한다고 느꼈을까? 혹시 너가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아니에요. 이유도 없이 제 필통이 쓰레기통에 가 있고 그래서 찾고 있으면 보라가 와서 쓰레기가 쓰레기 뒤진다고 욕해요. 그럼 애들이 따라 웃고요. 보라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네. 처음부터 저한테 욕했던 건 보라였어요. 저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항상 저한테 욕을 했어요. 뒤에서 호박씩 까는 년이래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하건 어떤 말을 하건 아니 아무 행동도 안 해도 저한테 항상 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저를 욕하거나 무시하기 시작했고요. 어디 변명할 데도 없고 저 너무 답답했어요. 보라랑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저 진짜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 잘못도 안 했다고요. 저 걔네 욕한 적도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 죽고 싶은 생각까지 했단 말이에요. 아니야. 미안해, 선영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 선생님이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줄게. 보라야, 너 선생님이 왜 불렀는지 알고 있니? 왜 그러시는데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거야? 모르겠는데요? 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너 선영이가 학교를 왜 안 나왔는지 몰라? 너가 선영이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이 안 나? 씨발려.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뭐가요? 혼잣말 한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너가 지금 욕을 했는데 신경 쓰지 말라니. 너 지금 그게 무슨 태도야? 선생님한테도 이러는데 선영이한테 어떻게 했을지 짐작이 가는구나. 도대체 선영이 그 기집애가 뭐라고 했는데 저한테 이러시는데요. 왜 한쪽 얘기만 듣고 저한테 화를 내세요? 그래? 그럼 너 얘기 한번 들어보자. 왜 선영이 험담을 하고 다녔니? 욕한 적 없는데요. 지가 처신을 잘했어야지. 욕먹을 짓을 하니까 욕을 처먹죠. 선영이가 도대체 어떻게 행동했길래 욕먹을 짓을 했다는 거니? 그년이 아주 선생님을 살살 꼬드겼나 보네요. 원래 호박씨 잘 까는 줄 알았지만 아주 대단하네요. 너 말버릇이 그게 뭐야? 선생님한테 인연전환하는 건 누구한테 배웠어? 선영이 그년이 먼저 제욕하고 다녔어요. 친구들한테 제가 재수없는 년이라고 먼저 욕하고 다녔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저한테만 화를 내세요? 선영이가 욕하는 거 직접 들었어? 선영이가 너가 욕하고 시끄럽게 떠들어서 재수없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냐고. 소연이가 얘기해줬어요. 소연이가 항상 1등만 하고 모범생인 거 선생님도 잘 아시죠? 그런 소연이가 선영이가 제 욕하고 다니는 게 안쓰럽다고 얘기해줬어요. 이제 속 시원하세요? 그게 무슨... 일단 너희들도 친구를 욕한 건 잘한 행동이 아니야. 설사 그 친구가 너를 욕했다고 해도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선생님도 선영이 그냥 편 만드는데 뭘 선생님한테 얘기해요! 됐죠? 저 갈게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소연이가 얘기를 해줬다고? 소연아, 선생님이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선생님 말씀하세요. 혹시 선영이가 보라 험담을 하고 다녔니? 저는 잘 모르는 일인데요. 그래? 보라는 너가 말해줘서 알았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아, 선영이 입장을 생각해서 말 안 하려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네요? 사실은 선영이가 애들 욕을 뒤에서 은밀하게 하고 다녀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렸는데 잘 안 되나 보더라고요. 그게 사실이야? 선영이한테는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보라한텐 그걸 알려줘서 싸움을 만들었니? 선생님은? 잘못하는 친구는 말리고 억울한 일이 있는 친구는 챙겨줘야죠. 늘 우리를 챙겨주시는 선생님답지 않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더 좋은 방법을 찾거나 나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야 하지 않니? 지금 선영이랑 보라가 사이가 매우 안 좋고 반 아이들도 선영이를 좋게 생각하는 것 같진 않은데 저도 그래서 속이 많이 상해요. 저도 상황을 좋게 만들고 싶었는데 제 능력이 거기까진 안 됐던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상담을 받으러 왔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저도 속이 많이 상하네요. 일단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자. 저도 도울 수 있는 일은 도울게요. 그럼 이만 자습하러 가봐도 될까요? 어, 그래. 네, 안녕히 계세요. 주희야, 평소에 보라가 아이들을 많이 괴롭히니? 아니요. 애들을 막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고 욕을 조금 많이 해요. 욕설과 같은 언어폭력도 결국은 학교폭력이야. 그래요? 그런 거면 딱히 선영이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을 괴롭힌다고 봐야죠. 선영이는 주로 누구랑 친하지? 글쎄요. 우리 반에서 선영이랑 친한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얘가 공부만 잘하지 놀 줄을 몰라서. 공부도 잘하고 놀기도 잘할 수가 있나? 아니에요. 소연이는 공부도 잘하면서 놀기도 잘해서 주변에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주희도 소연이랑 친하니?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보라랑도 친해? 그리 나쁜 사이는 아니에요. 보라는 입이 조금 거칠어서 그렇지 딱히 저를 괴롭히거나 피해를 주지는 않아요. 그래. 그래, 일단 가봐.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교사가 실제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 속의 선생님이었다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과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해 갔을까요? 야! 뭘 꼬라봐, 미친년아. 보라야, 욕 좀 그만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왜? 할 말이 있는데, 선영이가 네가 늘 시끄럽고 분위기 망쳐서 재수없다 했대. 참고해. 뭐? 씨발년이네. 어쩌다가 1등 한 번 한 거 가지고 지가 뭐라도 된 것처럼 깝치고 다니네. 빨리 했어. 내 말 그대로 믿네. 단순하긴. 지금이야. 빨리 하자. 네 가방 열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서 하기 싫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전에 내 스마트폰 슬쩍한 거 기억 안 나? 그냥 눈 감아준 거 잊었나 봐. 아니야 아니야. 미안. 뒤에서 호박씨 까고 다니는 선일 같은 년은 망신 한번 당해봐야 돼. 알았어. 우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잃어버렸다는 난리치는 연기만 해. 알았어. 아 맞다. 선영이 필통도 쓰레기통에 갖다 쳐넣어.
선영이 이게 정신 못 차렸네. 담임한테 다 물었다 이거지? 두고 보자. 학생들의 말만 듣고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두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하게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의 숨겨진 권력관계를 잘 파악해서 사건의 진실을 최대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이 그 피해 사실을 교사한테 알릴 때 자기가 보복을 당하거나 아니면 교사가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없을까 봐 고민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교사가 되었을 때는 그런 피해 학생들한테 믿음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고, 학생의 말만 듣고 추론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리고 가해자 학생을 면담을 했을 때 피해자 학생에 보복당하지 않게 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사건 중심으로 얘기를 끌어내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평상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얘기를 하게 하는 게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되게 아쉬워요. 이런 사안이 많이 하나 발생하면은 이런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평소 이제 학생들이랑 교사 입장에서 많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공부도 제일 잘했던 애고 되게 모범적인 애라서 그 말을 되게 곧이곧대로 저는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교사가 된다고 하면 그 학생의 그 주변인들의 말도 듣되 그래도 약간 객관적인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